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한국 영화는 지난해 무려 관객 1억 명을 돌파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의 호황과 더불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실험적인 영화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독특한 실험 영화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이현정 감독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정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현정 감독님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영화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예 감독이신데 특히 실험 영화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 여류 감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계와 실험 영화 그리고 또 아티스트로서 그 영상 작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야심차게 그리고 저 스스로는 두쪽 다 한번 해보고 싶다. 과연 그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도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두쪽 다라는 것은 일반 대중 상업 영화하고 실험 영화 두 개를 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실험 영화라기보다는 그 좀 제 스스로 네. 아트 영화, 그 예술 영화, 영화 세계와 그리고 네. 이제 영상 작업 그 미술계 쪽에서 하시는 영상 작업 두 개를 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감독께서는 지금 예술 영화하고 대중적인 상업 영화도 둘 다 좀 잘해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험 영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실험 영화는 어떤 것입니까? 실험 영화는 딱 선형적으로 시나리오 기승전결 우리가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 상업 영화에서 그거를 딱 이제 원래 그 여기에서는 눈물이 나게 만들어야 돼. 여기서는 한번 웃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또 짠하게 마음을 한번 관객들에게 감동을 깊은 감동을 주면은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비결 같은 게 벌써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일상이라는 게 그렇게 기승전결로 이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네. 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거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딴 생각이 문득 나고 그러는 게 사실은 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런 그 개념부터가 좀 다른 접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직하게 영화를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 영화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영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분들이 설사 좀 덜 달콤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실험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굳이 이제 상업 영화로 상업 영화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 또 다른 영역이군요. 네. 그런데 되게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 영화라는 것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파국 이렇게 해서 일정 스토리텔링이 가는데 이제 실험 영화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실험 영화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네. 실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본성과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딱 정돈된 뇌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편한 게 실험적인 방식이 더 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완벽하게 남들이 재밌어하는 드라마나 그런 거에 끌리지가 않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이쪽이고 내가 감동받는 것도 이쪽이더라고요. 그걸 네. 꽤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영화 쪽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이 감독께서 최근에 이제 용문이라는 작품 두 번째, 내 14회 전주국제영화제 장편영화 경쟁 부문에 이제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서양 사고의 가장 중심에는 이제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의 네. 엔티크라이스트라든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상징이 용이잖아요. 네. 뱀이나 큰 뱀이나 용. 네. 그런데 사실은 용으로 치면 동양에서는 가장 궁극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왕. 신령스러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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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저희 왕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옷도 곤룡포라고 하고 뭐 중국 황제나 이런 상징이 다 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용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영화 만들기 전에. 그래서 네. 용책을 이리저리 많이 봤는데 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용과 관련된 신화와 지명과 단어가 많은지를 몰랐어요. 저만 해도 좀 낀 세대더라고요. 네. 신세대는 더물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헬로우하고 친하고 해도 기본적으로 네. 이 밑바닥의 사고에는 이렇게 큰 갭이 있지 않나. 근데 그게 꼭 동서양의 그런 갭만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과 저 아니면 아주 가까운 내 주변 친구들 네. 모두들 다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뿌리부터 다른 갭이 있었고 그렇게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용이나 다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용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마지막 욕이 있다는 전제로 해서 그 뱀탕집의 그 찌질한 용, 네. 마지막 세대의 용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뱀탕집 용이 있다는 게 그 뱀을 그 이제 생계는 뱀탕으로 유지되고요. 거기에 찌질한 40대 남자의 어떤 모습이 나와요. 네. 그 사람은 사실은 지금 요즘 이제 우리 세대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희망도 없고 맨날 누이한테 구박 먹고 네. 그러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시대 마지막 용인 거죠. 그래서 네. 더 이상은 용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대를 네. 이어야 되는데 네. 그 상징적인 인물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예. 이제 이 감독님 되게 이제 영화 감독이나 작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상업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대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고 뭐 이런 일반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네. 실험 영화를 하는 감독으로서 우리에게 이 얘기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글쎄요. 그 실험 영화라고 딱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영화가 실험적이었고 저의 이제 대학원에서 가르치신 분이 실험 영화의 거장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영화를 시작하는 게 내가 드디어 영화를 배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다양한 거를 추구하는 게 저의 목표고 어떤 한 면으로만 난 이것만 고집하겠어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토리나 제가 이번 영화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컨셉이 가서 형식이나 뭐 카메라 웍이나 아니면 뭐 스토리의 그 유형이나 그런 거를 다 그쪽으로 맞추는 거고 만약에 이게 다른 스타일이다 아니면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마 또 대중적인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딱 하나만 고집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 감독이 작업해 온 게 이제 되게 좀 실험영화고 좀 프로그레시브한 영화들인데 인터뷰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도발적인 코멘트인데 일부러 재미없게 만들었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될 때는 크리틱 평론가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비판 또는 야유가 있을 텐데 일부러 재미없게 만들었다 그 말의 의도는 뭐 감추진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 복선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네. 사실 원시림은 저의 졸업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졸업 작품은 저의 그 논문 이론적인 거와 영화적 이론적인 거와 그 심리학이나 철학의 모든 베이스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작품으로 만든 건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 몰입 있지 않습니까? 몰입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가상으로 너무너무 정말 리얼하구나. 그래서 눈물 몇번 흘렸는지 몰라 하고 이제 관객들이 나오면서 막 흐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밌는 영화로 평가를 받고 이제 그게 이제 박스오피스의 그 돈과 직결되면서 탁탁탁탁탁 이제 엄청난 우리나라 최고 영화 이렇게 타이틀이 붙는데 과연 그게 최고 영화일까요? 문학 작품에서도 가장 리얼하면서 막 달콤한 문학 작품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거고, 미술에서도 가장 리얼하게 그리는 게 제일 좋은 작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영화만 관객들이 영화관에 가서 놀이동산을 요구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디렉션을 해주시고 그게 먹히면은 오케이 바로 가고요. 만약 안 먹히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선이 들어오는데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선은 갈게요. 저 여자 감독님하고는 처음 하거든요. 아, 굉장히 디테일하구나. 그리고 이제 한씬한컷 자체를 그냥 이렇게 넘기지 않으려는 어떤 뭐 열정? 그러면은 이 감독의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좀 기대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 관객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내가 영화한테 기대하던 원래 갖고 계셨던 생각들 있잖아요. 아, 분명히 재밌을 거야. 재미없을 거야. 이런 생각만 좀 놓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그 흐름을 이렇게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뭔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래 한번 재밌나 보자라든가 그래 저게 뭐야? 뭐 제대로 하는 거야?라든가 이제 마음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그거는 이제 끝없이 적대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시는데 사실 피카소 그림도 뭐 그게 처음 본 사람이 뭐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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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피카소도 그런데 요즘 현대미술은 더 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난 나도 그리겠다라든가. 백남준 선생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마음을 좀 여시고, 다른 거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다. 나도 봐 보겠다 하면 어느 순간에는 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국의 실험 영화의 어떤 이 시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현재의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입니까? 실험 영화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다, 충격적이다, 아니면 파격적이다 어떤 그런 단어들이 앞에 붙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음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영화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모든 분들이 한국 영화 하지만 그게 이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커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한쪽이라는 건 대중영화를 네.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뭐 아까 김기덕 감독님은 이제 실험영화라기보다는 훨씬 상업영화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발언 진짜입니까? 네. 네. 네네, 그렇죠. 네. 굉장히 훨씬 상업영화시고 저는 김기덕 감독님 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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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김기덕 감독님도 사실은 그 멀티플렉스에서 많이 오랫동안 환영받지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시도를 하려는 진입하려는 감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문이 닫힌 꼴이라고 진입 장벽이 아주 큰 나라군요. 네. 네. 우리나라 영화계가 이렇게 실험 영화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국 사람 수준이 그만큼 낮은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도적인 것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영화 쪽에서 비판을 하시죠. 그 지금 멀티플렉스지만 멀티플렉스가 아니다. 멀티플렉스에 가 보면은 여러 개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자기네가 제작한 거와 그렇죠. 같이. 네. 배급을 하니까. 멀티플렉스를 가장한 독점이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한탄하시기는 옛날에 단일관일 때가 더 여러 개를 볼 수 있으면 거기 가서 볼 수 있었으니까 라고 한탄도 하신 얘기들 얼핏 들었는데 저는 어차피 거기서도 멀긴 하지만 네. 아 이런 구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구나. 왜냐하면 이런 문화라는 게 우리 국민의 또 생각을 계속 또 형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한쪽으로. 그렇죠. 예. 그랬을 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서 그러는 네. 거는 좀 우리 사람들한테 보통 그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배격할 수 있는 어떤 나중에 계속 그런 생각이 더 클 수 있는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죠. 자, 국내에서 아까 이제 외국의 그 제작자 감독의 예를 들었지만 국내에서 내가 좀 벤치마킹하고 싶은 이 실험 영화 감독이 네.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네. 영화 쪽으로는 홍상수 감독님과 네. 김기덕 감독님 두 분 다 너무 좋으시고 그분들이 네. 만드는 영화 스타일이 저랑 좀 제가 네. 추구하고 싶은 영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게 움직이시고 그 감독님들이 내고 싶어하는 영화 세계를 다 고집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저한테는 목표라고 할까요? 네. 네. 이제 실험 영화라든지 이런 예술 작업을 하는 분들이 그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역시 재정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재정 문제, 경비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아니면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해서 많이 밀어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만. 저희는 실험 영화로 제가 영화를 시작한 게 참 감사한 게 실험 영화는 제가 다 찍고 편집하고 제가 네. 다 하거든요. 네. 그거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거죠. 네. 네 1인 다역을. 네. 그리고 이제 원시림은 다큐멘터리랑 그 또 재현 부분과 퍼포먼스 부분 세 개를 다 섞은 건데요. 네. 특히 그 다큐멘터리 부분은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제 아이폰으로 몰래 찍었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제가 카메라로 제가 찍고 또 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영화 만든다, 그걸 장편을 만든다 한 것처럼 그렇게 큰 경비는 들지 않다. 대신 시간과 노동력과 네. 그런 또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게 될까? 누가 알아봐 줄까? 이런 어떤 자기와의 계속 의문? 이거를 견뎌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어떤 작품을 꿈꾸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글쎄요. 그때그때 다음에 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저는 나요. 네.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어쩔 때는 너무 많은 게 나서 이걸 내가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첫 번째 작품은 좀 슬프고 되게 뭐라 그럴까 그 개인적인 내용이었고 두 번째 거는 오히려 거대하게 좀 풀어놓은 상징적이었다면 세 번째 거는 좀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네. 모두들이 다 볼 수 있는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상하게 제 거 야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네. 첫 번째 것도 19금이고 네, 두 번째 것도 15금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네. 모두 다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좀 뒤틀린 유머라든가 재미있는 유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섞어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네.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네. 생각 중이에요. 네, 이제. 아직은? 네, 아직은 생각 네. 중인데 내년 초? 네. 네, 내년 초 정도. 그 영화가 나오면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접근과 시도는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영화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형식, 새로운 영화 제작 기술을 추구하는 실험 영화들이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